이 그림의 제목은 갈증입니다. 사실은 이 그림을 갈증으로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니야. 뭘 그릴까 하고 이제 색칠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흘렀어요. 옆을 칠하다가. 그래서 이 작품이 탄생했어. 우리가 물의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죠. 갈증이 날 때 어때요? 이 목탄은 목마름이 느껴지죠? 막 제발 비 좀 오고 땅이 촉촉해졌으면, 그래서 이 물을 좀 먹었으면 하는 수많은 군상들. 이거는 뭐 꼭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. 식물, 인간, 동물 할 것 없이 이 돼지까지도 다, 빠짝마른 돼지까지도 이 구름에게 지금 제발 좀 비를 내려달라고. 태양조차 까매졌어. 목말라서. 엄청 목마름의 갈증을 표현했어요. 이렇게 갈증이 필요한 건 뭐냐면 갈구하는 마음이죠. 마음의 세상에서 볼 때. 갈구하는 마음은 빈곤해서 갈구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갈구하게 돼. 인간은 누구나 그 욕망 자체가 이미 갈증이니까.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또 그렸다고 볼 수 있어요. 갈망하는 그 욕망. 이 욕망이, 이런 욕망을 가진 존재인 인간의 그 갈망, 갈증을 인정해줘야 돼요. 이거 아프다고 두렵다고 버리면 그 갈증에서부터 모든 현대 문명과 이기와 아름다움이 다 탄생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는, 아픔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. 갈증을. 갈증이 아프니까, 갈망, 욕망이 너무 아프니까, 집착이 아프니까 다 버렸잖아요. 인간이 애고가, 집착을 다 버렸잖아. 그래서 집착을 버리면서 몰래 수치 주면서 뺏으려고 하니까, 집착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죠. 이런 갈증을, 강망, 갈망을, 집착을, 욕망을 기꺼이 인정하라. 그 아픔을 인정할 때 비가 내리고 너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. 이런 의미로 한번 아픈 마음인 갈증, 갈망하는 마음, 욕망, 집착을 그려봤습니다. 갈증이었어요.